그래서 소승성자도 힌두교의 소승성자도 활용해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 활용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힘들어 죽겠다는 건 되게 육바람일이 안 돼서 힘들거든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 판단이 안 돼서 힘든 거고 선택의 기로에서 힘들고 순수하게 탐진치로 고민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 오셨겠어요? 점집을 가지? 탐진치 때문에 고민한다면요. 뭐가 나한테 유리할까? 그럼 그 방면 전문가를 찾아가겠죠. 수지타산을 분석해보고, 기륭을 점쳐보고. 근데 도에서 힘들다 하는 거는 지금 뭔가 잘해보려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진리에 맞게 좀 해보려는데 안 되는 거라 근본적으로 육바라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양심에 대한 고민이고, 진리에 대한 고민인데, 소승성자들은 그걸 라벌이라고 해요. 그 자체를. 얼마나 후련해요. 특히 힌두교 쪽 소승은 진짜 그냥 놔버려요. 참나만이 실존한다. 에고는 없다. 나와 남이 있다는 것도 다 꿈이다. 환영이다. 참나만 영원 불멸하다. 에고가 있어서 문제지, 에고가 없으면 나와 남도 없고, 탐낼 것도 없고, 대상도 없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남도 없는 거다. 모든 고민은 에고가 있어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에고의 세계에서 더 잘해보려고 하는 건다 무용하다. 그냥 에고를 몰라 해버리는 게 최선의 답이다. 이걸 소승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요걸 하면은 몰라 잘 되잖아요. 참나 잘 만나잖아요. 대승에서도 이 방법을 써야 된다고요. 이 정도로 놔야 돼요. 놀 때는. 놀 때는 다 놔버리세요. 그 다음 참나를 만나고 나면 참나에서 더 전지전능한 힘이 올라와서 전지는 반야바라밀, 전능은 방편바라밀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육바라밀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힘을 끌어다가 또그 지혜를 끌어다가 그 자비를 끌어다가 현상계에서 또 불국토를 건설하는 거죠. 나를 건져주고 남을 건져주고 불국토를 이루고. 그게 대승보살이니까 일단 나야 참나를 만나는데 아까 같이 그런 중간파나 이런 걸 재비판하는 게 논리로 채우고 있다고요. 놔야 되는데 논리로 무장하고 있는 거. 못 놓는 거 오히려. 원래 그 이론도 놓으라고 나온 건데 놓으라고. 놔야 청광명, 청정광명심이 돼서 청정심 자리에서 진리를 직관할 수 있는데 놓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놓으시면 소승성자들보다 더잘 놔야 된다. 놓을 때는 그러셔야 됩니다. 몰라만 잘하시면 돼요. 몰라밖에 없어요. 몰라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 잘안 되던데요. 저는 뭐 기도가 잘 되던데요. 몰라라는 말로 몰라를 잘 못하신다는 거지. 몰라밖에 없어요. 도는. 왜냐하면 출리심이라는 게 놔야 되잖아요. 논다는 거예요. 몰라는. 그러니까 그냥 놓으시면 돼요. 쥐고 있는 것만 놓으시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방해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참나 만나는 걸 방해하는 건 참나를 모른다는 그 생각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으세요. 그걸 몰라 하세요. 참나를 모른다는 것도 몰라 하세요. 안다 모른다를. 존재하시면 거기 참나예요. 근본적으로 몰라만 잘하시면 돼요. 근데 몰라를 통해 몰라를 잘 못하시는 거죠. 몰라라는 말을 했는데 몰라가 안 되는 지금 이 상황인 거지, 문제는. 다른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잘 되던데 기도할 때 손이 나아지니까 그러죠. 기도 잡느라고 고민이 나아지니까 몰라가 됐기 때문에 참나를 만난 거야, 뭐든지. 그러니까 결국 참나를 만나고 나면요, 몰라가 제일 짱입니다. 지금도 몰라라고 해보세요. 저를 보셔도 되고 눈 감으셔도 돼요. 몰라만 하시면 돼요. 안다는 게 문제예요. 몰라만 하면 그냥 들어가요. 무분별지잖아요. 모르는데 알고 있는 자리가 무분별지죠. 반야바라밀이 이거예요. 반야바라밀 하는 거예요. 몰라 하라고. 이해되시죠? 몰라만 하시면 돼요. 몰라를 했지만 아는 내 의식을 몰라 할 수는 없잖아요. 몰라라는 그 자체는 몰라가 안 돼요. 몰라를 할수록 그 자체만 또렷이 드러나요, 더. 내가 누군지, 남이 누군지, 뭐 때문에 고민인지 다 놔버리세요, 그냥. 놀 때는 매장하게. 이게 소승성자들보다 더잘 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참나만 보고 있으면 돼요. 지금 해보세요. 참나만 보고 있기. 몰라만 계속 하시면 돼요. 그 참나만 자꾸 자각하는 거예요.
참나 51%만 계속 자각하고 계시면요. 계속 51%를 필요도 없는 건데, 51%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계시면, 그냥 그게 그 힌두교에서 진인들이라 그래요. 성자들의 상태. 이분들이 뭘 다른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참나를 아는 거지. 참나를 아는 게 지혜고 지식이고 이게 모든 거예요. 다른 에고들이 떠드는 지식은 관심이 없어요. 꿈속에 나온 그 세계의 정보들 뭐하러 관심 갖겠어요? 나는 꿈을 깼는데. 꿈을 깼는데도 지금 비몽사몽 꿈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관심을 안 줘버려요. 내가 깼다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 이렇게 빠져나오시라고. 빡쳤을 때, 아까 제가 제일 빡쳤을 때 이렇게 빠져나오실 수 있어야 보살이 됩니다. 소승성자도 이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승보살이 되겠다는 사람이 못 빠져나오면서 통 안에서 건지려고 하니까 힘들죠. 무조건 빠져나와 보면요. 그 전에 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중생은. 그래서 선문답에 그게 있어요. 내려놔라. 그게 부처다. 제자가. 전 내려놨는데요. 그럼 들고 있거라. 내려놨다는 상을 또 지고 있는 거예요. 저다 비웠는데요. 라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소리도 하지 말아야죠. 다 비웠는데. 그러니까 스승이, 그럼 들고 있어라. 끝까지 안 놀려고 하네. 이런 거죠. 끝까지 버티네. 이거죠. 저 비웠는데요. 끝까지 버티네. 별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소리를 왜 하냐는 거죠. 몰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비웠는데요. 뭐 이런 소리를 왜 하냐는 거죠. 이러고 놀면 이게 정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참나, 여기 알아차리는 자가, 마하리시는 참나를 여기다 설정해요. 여기서 알아차리는데. 마하리시는 여기서 알아차리지만, 알아차림의 근원이 여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여기다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게요. 정기신이기 때문에 알아차린 건 여기예요. 맞는데 신이 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극이 돼요. 기가 신을 통해서 작용하면 태극이 되고 신을 기에다 때려주면요 머리가 비게 돼요. 생각에서 빨리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차크라에 집중하면서 깨어 있으면 위에 머리는 장식으로 달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무극으로 더잘 들어갈 수 있어요. 태극보다. 태극은 여기에 힘이 강해지면 지혜나 능력이 솟구치는데 여기다 때리고 있으면 고요한 그 자리만 느끼는 거예요. 최대한 초월하는 거야. 생각을 안 일으키는 쪽으로 가려면 여기다 하는 게또 좋은 게 있어요. 마하리시는 그걸 하는 거예요. 여기다 집중하면 해보세요. 그럼 자기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머리에서 이렇게 멀잖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여기 장식입니다, 지금. 난 여기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도는 좋은 생각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초월을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태극을 혐오해요. 태극에서 우주가 나왔거든요. 안 나왔어야 될게 나왔단 말이에요. 무극으로 들어가야 우주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로 무극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는 기운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심장 차크라 쪽. 머리에 기운을 안 주는 거예요. 최대한 머리를 안 쓰고 깨어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에 불화만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하리시도 그 설을 채택해요. 참나는 심장에 있다. 이것도 방편이에요. 이러면 또 맛이 달라요. 기운이 머리로 가면 자꾸 좋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싫은 거예요, 좋은 생각.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육바라밀을 잘하려면 머리로 기운이 가야 좋은 생각이 나죠. 그 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시랑 우리랑 다른 거는 참나 위치를 심장으로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맛은 있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으면 심장에 집중하시는 게더 좋죠. 근데 가볍게 해야지 너무 강하게 하면 또 여기
심장에 불이 붙으면 안 돼요. 깨어서 심장만 알아차리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하단전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나를 여기를 강화시키는 비법은요. 여기다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집중하면 머리에 또불 붙으면 안 돼요. 하단전에 집중하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하단전에다가 배꼽 아래 한 5, 6cm 아래요. 그 아래 깨어서 거기 단전에다가 집중하면서 숨을 고르게 2초, 2초건, 3초, 3초건 들이쉬고 내쉬면요. 하단전 쪽에 힘이 받으면요. 자동으로 상단전으로 기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참나한테 기운을 주고 싶으면 하단전을 보시면 돼요. 하단전에 집중할수록 상단전이 강해져요. 에너지가 머리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모이게 돼요. 참나한테 힘 실어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하단전에 집중해서 참나를 강화시켜요. 이것도 해보세요. 몰라 하시다가 그런 느낌으로 호흡을 해보세요. 한 호흡, 두 호흡 할때 하단전에 기운이 모일수록 상단전이 강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광명 만드는 비법이에요. 우리식 비법이에요. 티벳식은 가슴에서 티벳도 똑같이 참나를 가슴에다 설정해요. 그러니까 정광명을 가슴에서 얻으려고 그래요. 중단전에서 얻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원래 이 거기 그게 본식이 아니고요. 본식은 참나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다 기운을 대주면 여기서 정광명이 얻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운 넣어주는 게 본식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식입니다. 백두산족식 방법은 하나님이 뇌에 내려와 계시다가 삼일신 거잖아요. 상단전에 있다고 보고 하는 겁니다. 이론상 막 그럴싸하죠. 여기서 내려오고 여기서 올라가서 가슴에서 만난다. 그건 인도식 수련법이고요. 우리식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단전에 집중하면 상단전으로 기운이 몰려요. 그래서 여기서 기운과 참나가 여기서 만나주는 게 정광명이에요. 여기서, 단은 여기서 얻는 거예요. 단전에 집중하지만 단은 여기서 얻어요. 정광명이 단이거든요. 살이고. 진짜 살이는 여기서 생겨요. 그래서 여기 살이가 생기면 빛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현상으로. 그냥도 빛은 나와요. 그런데 사리가 생겼을 때 나오는 빛을 이제 따로 치는 거죠. 그래서 금단을 어디서 얻느냐? 상단전에서 얻어요. 하단전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상단에서 얻어요. 왜냐? 하단에 똑같이 에너지를 모아주면 요 모인 만큼 상단에도 모이거든요. 여기다 기운을 주고 싶은 거예요. 참나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하단에다가 기운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태식까지 해요. 태식까지 해가지고 계속 모으면 이 에너지가 그대로 중단에도 생기고 상단에도 생겨요. 그럼 자연스럽게 참나와 에너지가 만나서 여기서 강력한 참나작용이 일어나요. 그걸 정광명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어마어마한 에너지 뭉치는 자리예요. 그게 참나와 그 에너지가 만난 걸 정광명이라고 합니다. 청정광명, 그냥 청정광명심은 참나 자체가 이미 청정광명심인데 밀교에서 청정광명심은요. 그 참나와 에너지가 뭉쳐서 단이 만들어진 걸 말해요. 재밌죠? 이거 다 됩니다. 신인류 프로젝트, 지금. 몰라 잘해주면 참나각성. 단전에다가 기운을 보내주면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참나각성은 그 무국태극 같은 거예요. 참나 자리는. 공적영지는 무국태극인데, 참나각성만, 몰라만 잘하셔도. 지금 이 단악은요, 음양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이제 황극의 세계입니다. 정신을 단전에 집중해주면 머리에 있는 불이 하단전으로 내려가서 여기 있는 물을 달궈서 구름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또 비가 돼서 내려오고 음양이 순환해요. 정신이 하단전에 계속 집중해주면 음양이 알아서 순환이 일어납니다. 음양을 순환시키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 같이 써야 돼요. 음양을 초월한 자리, 참나 자리 잡고, 그 다음 음양을 순환시킬 수 있으면 황극이 돼요.
무국, 태국, 한국이 다 갖춰져요. 앉아서 수련하면서 이걸 다 체험해야 돼요.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기초. 그래서 자기 몸과 마음을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몰라만 잘해도 일단 먹고 들어가죠. 근데 호흡까지 해주시면, 호흡까지 한다는 건 단전의 의식을 준다는 건데, 그 행위가 내 몸의 수화를 돌려요. 제가 이번에 강의해 드리려고 의학인문이라고 명나라 그 이천이라는 한의사가 쓴 거예요. 천재의 한의사가 쓴 건데, 동의보감의 한 40%가 의학인문 갖다 썼다고 해요. 의학에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 의학인문이 딱 시작할 때 선천도랑 후천도를 그려놓고 시작해요. 선천도는 일언상 하나. 요 참나자리 알면 심신을 바로잡고 다할수 있다. 병을 다스릴 수 있다. 후천도는 감깨리깨, 수화가 수승화강, 물이 올라가고 불 내려오면 만병 다 다스릴 수 있다. 이게 의학의 제일 요결이다 해서. 딱 선천은 참나각성, 후천은 용호 돌리는 거, 용호합일시키는 거, 수화 돌리는 거. 딱 이거밖에 설명 안 했어요. 의학인문에 있는 철학적 베이스입니다. 그거 제가 이번에 좀 번역해 놨거든요, 새로. 한의사분들이 하기에는 철학과 역학 배경이 좀 없으셔가지고 좀 오역들이 많아서 제가 좀 하나, 이건 우리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영어비결과 수신결 풀이 책낸 사람이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수신결의 참나각성과 영어비결의 수화 돌리는 게, 용호 합일시키는 게 한의학의 가장 기본 베이스에 있는 철학에 있다. 재밌잖아요. 의사분, 한의사, 한의학은 제가 모르니까 그럼 나머지는 그분들의 영역이고, 역학과 철학은 제가 도와드려야 맞으니까. 제가 안 하면 누가 또 그거 풀겠나 해서 이번에 번역을 하나 해놨어요. 짧게 한두 페이지에요. 그거 언제 강의해드릴게요. 그래서 올려놔야죠. 보시라고. 지금 그냥 몸으로 실험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의학에서도 기본이라는 거예요. 참나각성. 천지 만물을 낳은 자리, 그렇게 설명해요. 의학 입문에서도 천지 만물을 낳은 이 자리. 텅빈 이론상 하나로 표현된 그 공적영지 자리. 몰라 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분별을 안 하면 바로 들어가요. 분별을 안 해서 들어가니까 본성 공부, 무의 공부고요. 수화는 내가 돌려줘야 되니까 유의 공부고 분별 공부예요. 명 공부라 그러죠. 수화 돌리는 거는 명 공부. 생명력 키우는 공부라 명 공부. 본성 찾는 공부는 아무 짓도 안 할수록 본성이 드러나요. 무의 공부, 본성 공부, 유의 공부, 명 공부. 성명 쌍수로 닦는 지금 비결을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몰라 하시면서 단전만 바라보시면 돼요. 세상 쉽지 않네. 몰라 하면서 단전 바라보면 됩니다. 몰라, 들이쉬고 내쉬고 편안하다 하시면 돼요. 몰라, 들이쉬고 내쉬고 편안하다. 몸의 기혈이 편안하게 돌려면요, 편안하다 몸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 몸에 힘이 쭉쭉 빠져요. 몰라, 좀더 하면요, 몰라, 괜찮아. 들이쉬고 내쉬고. 생각은 몰라, 감정은 괜찮아. 호흡은 들이쉬고 내쉬고, 온몸은 편안하다. 그러면 깨어나고 몸에 물과 불의 기운 잘 돌고 에너지체도 배양되고 참나는 각성되고 얼마나 좋아요. 선천은 참나각성, 후천은 에너지체 원신갱생이라 그러죠. 참나의 몸뚱이인 에너지체 배양. 육바람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만 가장 기초가 되는 참나각성과 호흡이라는 핵심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두 개가 왜 필요하지? 이게 한 공부겠죠. 이게 우주 이치라니까요. 한 공부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어서 단전을 바라보면 깨어 있기만 해도 단전이 원래 각성됩니다. 자극받아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면 단전이 자극받고, 깨어 있는 정신으로 단전을 지켜보면 에너지가 또 돌아가지고 상단을 보호해 줍니다. 참나를 더욱 힘있게 해줘요. 파워풀하게 해줘요. 그 힘으로 또 단전을 보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자체가 수화가 돌고 도는 겁니다. 정신이 불이고 기가 물이거든요. 그리고 또 상단전에 있는 기가 불이고 하단전에 있는 그 정액이나 혈액이 물이거든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수화가 잘 균형을 찾습니다. 깨어서 호흡을 바라보면서 단전에 집중해주면 몸 안에 모든 조화가 일어나니까. 노는 이거 해야 맞잖아요. 이게 인간으로서 인간의 직업이 학생이거든요. 뭘 배울 거냐? 이거 배우셔야죠. 다른 것만, 잡스러운 것만 배우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될건 이거예요. 호흡 공부 마치는 날이 죽는 날 아닌가요, 우리? 들이셨는데 안 나간다거나. 그쵸? 내뱉었는데 안 들어오면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초기 불경에는 라울라야 아들한테 호흡법 가르치면서 부처님. 그래서 알아하는 마지막 숨까지 알아차리는 법이다. 호흡에 그렇게 알아차리라고 강조하시거든요. 21세기의 정신 철학을 다시 밝히고 싶다. 대한민국에서 밝혀질 겁니다. 왜? 우리가 이걸 아니까. 그래서 하면 돼요, 지금. 하시는 분이 많아지면 대한민국은 영성 강국 될 겁니다. 막, 잡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조용히 깨어있는 게 도지, 막, 신비한 얘기 하는 게 도가 아니에요. 조용히 깨어서 단전 보고 있는 게 도입니다. 그럼 내 소우주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럼 보세요. 이 알아차림이 뭘 알아차리겠어요? 밖을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내몸 안에서 상중 하단전이 빛나고, 기운이 수승화강이 돼서 12달에 해당되는, 1년 한 주기에 해당되는 기운의 몸의 12 관절의 순환이 계속 일어나요. 그걸 알아차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운의 변화, 온몸에서 기운이 주천, 별들 돌듯이 궤도를 도는 거를 깨어서 알아차리고 계시는 게 이게 내가 소우주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소우주의 주인이구나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이거 다 체험 가능한 겁니다. 일단 이런 기능을 보유하셔야 돼요. 여기는 기능 보유자 학교지, 단순히 지식만 전해드리는 데가 아니에요. 꼭 필요한 필수 지식과 필수 기능, 그 기술을 갖춰야 돼요. 제가 얘기한 것 정도를 지금 몸에서, 마음에서 소화하셔야 돼요. 하실만 하죠? 그래서 탐진치가 요동할 때 몰라가 바로 안 되면 호흡이라도 관찰하시면서 힘을 모아서 몰라라 하세요. 성명쌍수니까. 본성 공부로 바로 들어가서 몰라 해서 극복할 수도 있지만요. 이게 약하면, 에너지가 딸리면, 단전에 에너지 모아가지고, 명 공부해가지고 힘 모아서 몰라를 또 치세요. 뭐든지 제압하면 되는 거죠. 단전에 힘이 좀 모이면요. 몰라가 또잘 돼요. 심지어, 여러분, 단전만 보고 계시면요, 몰라를 안 했는데도 몰라가 돼버리는 일이 생겨요. 기운이 끌고 가버립니다, 여러분을. 기운이 여러분을 보호해주면서 여러분을 초월시켜버려요. 그래서 황제내경의 그 최고 비결로 염담허무가 몰라거든요.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로 몰고 가면 염담허무하면은 몰라만 자라면 진기종지, 단전에서 진기가 솟구쳐요. 몸의 기운이 초월적 기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염담허무하면 진기종지인데요. 진기가 호흡하다가 진기가 발동해도 여러분 염담허무로 가버려요. 둘다 서로 상호작용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단전호흡만 잘해도 깨어나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기운이 받쳐주는 깨어남은요.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기운이 보호해주니까 머물다가 나와요. 한참 거기서. 갑자기 수련 모임을 했네요. 그 참나각성만 오래 한 분도 기운 돌아가는 거 알아요.
자꾸 느껴지니까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참나만 깨달아도. 그걸 도와주려면 단전호흡까지 해줘야 원만해지죠. 그럼 그 단전호흡만 해도 또 깨어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깨어나요. 계속 둘 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시로 해야 돼요. 이게 관심사가 우리 육군작용이 발동해서 관심사가 밖으로 나가면 약해져요. 다른 게 이게 관심 문제거든요. 관심이 다른 데 쏠리잖아요. 그럼 약해져요. 다시 내 안으로 돌려야 돼요. 다시 호흡에 관심 쏟고 몰라 하면서 참나 자리에 관심 쏟고 하면 다시 강해지고 이 짓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계속 깨어서 살 수 있습니다. 점점 수월해지죠. 이제 할수록. 참나가 우리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의식하는 게 힘이 덜 들어요. 하면 할수록. 이해도가 깊어지고. 이거 뭐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는 참나 느끼는 건데. 쓸데없는 힘이 점점 빠져가니까 할만해져요. 지금은 쓸데없는 힘이 많이 들어가요. 붙잡아야지 하는 마음에. 근데 힘 빼면 그 자리인 줄을 자꾸 해보다 알게 되면 그냥 힘, 몰라 하면서 힘 빼면 돼요. 몰라만 하면 그냥 끝나요. 그냥 힘이 쭉 빠지거든요. 몰라 하면. 뭘 쥐고 있는 거를 탁 지금 손에 뭐 쥐고 있는지 몰라 해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사를 뭔가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다 몰라 해버리시. 이게 몰라가 안 돼요. 에고는. 하나하나 다 너무 소중해서 몰라를 못해요. 내 거야. 뭐 이건 내 거야. 몰라 해도 어디 안 가. 한 번만 손 놔보자. 손 놔보자. 이거. 그럴수록 에고 막 더 쥐고 못 놔. 못 놔. 그러니까 여러분 각 잡고 몰라 하려면 더 안 돼요. 안 놔요. 이놈이 딱 알고. 정신을 딴 데 돌리면 손이 힘 빠지죠. 그러니까 몰라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데 왜 염불을 하니까 잘 돼요. 뭐 이런 가능해요. 그거는 뭘 각 잡고 몰라 하려고 하니까 에고가 반항한 거예요. 뭘 몰라 다 알아. 뭐 이제 이러면서. 근데 그러지 말고 저거 뭐지? 하면 힘 빠지는 거지. 저거 뭐지? 하고 관심을 딴 데 돌려버리면 그때 뭐에 돌리냐? 나무아미타불에 돌린다든가 호흡에 돌린다든가 하면 힘이 확 빠지죠. 근데 결국 알고 나면 몰라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거 아실 거예요. 참나 만날 때. 몰라는 무분별입니다. 그래서 무분별 지혜로 바로 들어가요. 몰라만 하시. 지는 어디 간 적이 없거든요. 알아차리면 어디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무분별을 안 하고 있는 거지. 몰라만 해주시면 바로 분별 없는 지혜 자리로 바로 들어가요. 지금 맛만 보세요. 몰라 하는 것들. 이게 얘기하고 뭐 한다고 사라진 자리가 아닙니다. 얘기하는 걸 알아차리는 자리고 배고픈 걸 아는 자리고 심심한 걸 아는 자리고 죽겠다는 걸 아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의 번뇌 작용도요. 그냥 몰라 하라는 거지 없애라는 것도 아니에요. 몰라만 하시라고요. 있든지 말든지. 분별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별을 안 하다 보면 없어진 것 같아져요. 내 법계에서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우리 어떤 게 더 재미있으면 다른 거 잊혀지잖아요. 없애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잊혀지는 거지. 그러니까 몰라는 그냥 잊혀지게 두는 거예요. 몰라 해가지고. 관심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있든지 말든지 몰라. 재밌죠, 이런. 이러니까 혼자 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돈 들 거 있어요, 지금? 할 게 무궁무진해요, 혼자서. 수화도 돌렸다가, 막, 에너지체 관리도 해야 돼. 참나 관리도 해야 되고. 가끔씩 또 양심 분석도 해봐야 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고령화 사회의 확실한 대책입니다, 홍의학교. AI 시대의 확실한 대책입니다. AI가 일하면 우리 뭐 할 건데요? 참나 각성해야죠.
인간이 원래 해야 되는 본연의 직업을 해야죠. 원래 직업이 학생인데. 공부해야죠. 정년도 없어요. 죽으면 또 연계 가서 또 연계해서 수업하셔야죠. 죽어야 끝난다 하더라도 정년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숨 쉬듯이. 숨쉴 때마다 이 숨이 참나작용인 거 알아야 되고, 이 숨을 통해서 몸에 수화 기운을 돌려야 되고, 숨 쉬듯이 생각, 감정, 오감을 쓸 때마다 육바라밀에 맞게 하려고 조율해야 되고, 이건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안 하면 안 될까요? 안 하면 돼요, 안 해도. 안한 거에 대한 또 과보의 책임을 질 뿐이죠, 자기가. 안한 만큼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낭비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당당히 안 하고 책임질게요 하면 돼요. 인간은 이런 게 맛입니다. 안 해도 돼요. 본인이 그냥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들한테, 인간들한테 이걸 하라고 하면은, 아, 난 싫은데요. 그러면 부처도 어쩔 수 없어요. 자유지니까. 하겠다는 사람한테 권해야죠. 그래서 이 도는 무조건 하겠다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고 싶다는 사람이 먼저. 아무리 나랑 가까운 사이라도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겠다는 사람한테 도가 흘러가야죠. 그 2500년 전에 인도 숲에서 펼쳐지던 게 여기서 지금 펼쳐지는 거. 어떠세요? 재밌지 않으세요? 이러고 숲에서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는 거예요. 호흡까지 하면서. 부처님 왜 그렇게 출입식령, 호흡을 염화라고 했겠어요? 그게 단전호흡이라서 그래요. 호흡은 몸의 수승화강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왕이면 호흡 관찰하면서 깨어 있는 게더 일거양득인 거예요. 그냥 깨어 있는 것보다. 하단전이 묵직해지면 반드시 상단전도 묵직해집니다. 같이. 가슴도 충만해지고 상중하가 같이 가요. 그래서 카발라 그 문헌에 보면 랍비들이 하는 말이 그 밀교 랍비죠. 얼마나 이렇게 하면 이제 몸의 가운데 충맥이 서거든요. 얼마나 몸 안에 기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요구해요. 랍비가. 그 사람은 열린 사람이죠. 상중하단전을 하나로 꿰는 맥이 충맥인데 몸 안에 기둥이 서거든요. 그럼 기둥을 지금 딱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 기둥을 얼마나 유지하는가 뭐 이런 걸 거기도 화두처럼 던집니다. 이러면 내 몸이 하나 전체가 단전 같아져요. 우주의 기운이 들고 나는 단전 같이 돼요. 머리부터 저기 엉덩이 부분까지 해서 전체가 하나가 기운이 보호해주면요, 훨씬 깨어나는 게 쉬워져요. 다 막아버려요, 기운이. 데리고 초월해버립니다, 에고를. 그러니까 호흡하시면서 하면 더 좋습니다. 안 길어도 좋으니까. 호흡을 이용하시라. 우리도 호흡할 때 허리 힘 빼고 하라는 거는 호흡 길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호흡 길게 하다가 충맥이 서면 허리 떡 펴져요. 이렇게 딱 해야 펴지거든요. 기둥이 딱 서거든요. 정수리부터 저 아래까지. 아무튼 몰라가 답이다. 몰라 잘 하시는 게 제일 좋다. 몰라가 잘 되시면 호흡을 알아차려 보시라. 단전에 집중하면서 단전 보면서 들고 날고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게 인간이 원래 이렇게 할수 있게 우주가 인간 몸에다가 정신에다가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찾아서 쓰라고. 이걸 찾아낸 사람들이 경전을 써놓은 거예요. 몸과 마음에 이런 기능이 있다. 찾아 써라. 별게 아니에요. 찾아 쓰시면 다른 게 보이고 또 다른 게 알아집니다. 또 고차원적인 공식이 알아져요. 그걸 써놓은 게 경전인데, 경전을 막, 저급하게, 저열하게 끌어내리거나, 너무 신비화하거나, 다안 맞아요. 다 치우쳐 있어요.
그냥 딱 매뉴얼이에요, 경전은. 우리 심신을 고차원적으로 쓰는 비방을 써는 거예요. 밀교 경전은 몸을 각성시키면 에너지체라는 걸또 개발시킬 수가 있다. 또 이런 심법을 다룬 경전들은 우리 마음 안에는 고차원 의식이 있어서 거기 접속하면 이상한 게 알아지고 이상한 기능이 내 안에서 작동됩니다. 그걸 써놓은 게 경전이지. 그러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철학은요, 그 영역이 확고한 거예요. 그런데 연기하니까 공하다, 이 정도를 철학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과학 배우시면 되지. 뭐하러, 철학을 뭐하러 배우세요? 그거 몰라서 중생이 철학을 했을까요? 그건 부처님도 안한 얘기거든요. 예. 부처님이 안 했다는 게, 뭐 연기공을 얘기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탈된다는 얘기를 안 했다. 부처님도 해탈은 오로지 불생불멸의 그 순수의식의 세계에 들어가야 해탈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대 안에 섬을 만들어라. 그럼 그 섬이 이 불생불멸의 열반의 세계거든요. 섬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바세계를 살아가려고 부처님은 이러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참나의 작용인 줄 아니까 지혜죠. 선정, 참나 각성을 했죠. 지혜, 참나 작용인 줄 알죠. 그러면 번뇌나 이런 게또 올라와는 있죠. 에고가 치성해지고. 그러면 그때 딱 말씀하신 것도 이론적으로 참나 51%만 유지해 주시면 이상만. 이 에고가 원래 참나 작용이니까 그걸 내가 억누르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참나로 녹아들어요. 참나가 51%, 승기만 잡고 계시면 계속.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공간을 주는 거죠. 억누르는 게 아니라 참나의 바다에 조용히 빠뜨리는 거죠. 너네도 놀아, 놀으라고 하면서 공간을 주고 여지를 주되 참나만 더 강하게만 해놓으시면요. 참나 안에서 자연스럽게 다 녹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리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시 녹아서. 내가 막 억지로 그걸 들어가 안 해도 간섭하지 않되 참나 51%, 참나 자리에서 너네들은 정체가 사실은 참나 작용이야 라고 꿰뚫어 보고 있으면서 선정과 지혜죠, 핵심이. 참나 51%. 그리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법공관을 유지하는 거, 법공을 깨달아서 지혜를 잘 갖추고 계신 거. 이거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지금 체험담이신 거죠. 이게 인류, 신인류 프로젝트 핵심 기술이라니까요. 법공까지가. 구공은요, 구공은 영원히 닦아갈 과제고요. 법공은 지금 여기서 빨리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은, 양심이, 육바라밀이 양심이다 이런 거는 뭐 지금 여기서 당연히 공부해야 되지만, 육바라밀을 잘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도 들여다보면 관대하고 사랑, 정이 다 있어요. 잘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예요. 근데 저 사람한테 내가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되지? 어디까지 정의로워야 되지? 어디까지 내가 베풀어줘야 되는 거지? 어디까지 봐줘야 되는 건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육바라밀을 써서 잘 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종교가요. 기독교의 칭의니, 불교에서 뭐 아라한이니, 불교에서 견성, 확철대오한 견성이니, 다이 경지가 법공 깨닫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구공까지 안 가요. 구공의 기초는 당연히 법공이니까, 양심의 중요성을 알고 기본값이 바뀌고 다 있는데요. 법공만 깨달아도. 구공을 잘하기까지 요구하진 않는다고요. 모든 종교가. 그렇죠? 칭의, 성령 받아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행동도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견성에서 구원받는데요.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견성에서 구원받는데요.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는데요.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참나 만났다는 소리예요. 그걸로. 참나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만 만나라. 네가 아무리 이상하게 살았더라도 일단 참나를 만나. 그러면 새 사람이 돼서 거듭날 거야. 그 이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육바라밀인데
새 사람으로서 잘 산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야. 다만 넌 이미 새 사람의 길에 들어섰어. 이거죠. 넌 이미 하나님 자녀야. 이제 힘들어도 너는 새 사람이 됐어. 새 사람의 길로 접어들었어. 이게 우리가 인류가 가야 될 길이다 이거죠. 지금 참나를 만나서 번뇌를 참나로 녹이면서 다스릴 수 있는 힘 먼저 길러서 이제 더 노련하게 다스리려고 육바라밀을 닦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셔야 될 일은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에고들이 흔히 또 육바라밀을 들으면 육바라밀을 자기가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육바라밀이 옳은 줄을 하루하루 더 실감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돼요. 아, 육바라밀이 옳다. 그거 어겨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루하루 통감하면서 육바라밀이 진리라는 걸 온몸으로 체득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육바라밀과 점점 친해지시라는 거예요. 저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친해지시라. 참나는 확실히 붙잡고 육바라밀과는 친해져 가라. 제가 요구하는 이 정도면 개벽입니다. 개벽. 인류가 없던 시대를 여는 거예요. 막말로 학당 신사만 돼도 전 인류가 신사만 돼도 개벽 아닌가요? 참나 알았어요. 14조가 내 삶의 기준이 됐어요. 그럼 그게 개벽이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그걸 좀 더 심화시켜 얘기해 본 거예요. 진짜 보살들이 횡행하는 세상이라는 것도 너무 높게 보지 말자. 다들 참나 안에서 일체가 참나 작용인 줄 알고 살고 참나의 뜻이 육바라밀이라는 거 깊게 이해하고 실감하는 그런 삶. 육바라밀을 아주 잘한다. 이거는 다음 얘기다. 인류가 여기까지만 와도 인류는 없던 시대를 여는 것. 물질문명은 이렇게 발전해 갔는데 정신문명은 거기까지 인류를 끌어올려주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정신문명이 발전한다는 건 인류를 거기까지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인류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건 안 되건 자부심 가지고 하세요. 내가 힘든다면 어차피 인류도 힘들다. 내가 해낸다면 인류도 해낼 수 있다. 인류의 좀 대표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힘들어도 그럼 내가 힘들다는 건 다른 인류도 힘들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에고한테 분명히 힘든 게 있다는 거고 힘든데도 내가 해냈다는 거는 모든 에고들도 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개벽에 임하는 마음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뭐 양심 독립운동이라고 했잖아요. 독립운동 하던 거는 편하잖아요, 사실. 독립운동은 추위에 떨면서 막 일본 순사들을 뭐 일본 병한테 쫓기면서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누워 있다가 하고 TV 보다가 하고 이러자는 거잖아요. 뭐 누가 잡아갈 사람도 없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맞춰보자. 확 떨어지면 신사고 너무 올라가면 일지잖아요. 중간쯤에 한 그래도 지금 오늘 얘기한 거는 거의 정사급 아닌가요? 수사 정사급 삶을 살자는 거니까. 이 정도는 좀 신사는 너무 비전으로 좀 약해서 이 정도에선 작업 비전 학당의 정사나 수사 정도 그러니까 빡쳤을 때 몰라 할 수 있고 양심 귀한 줄 아는 삶 인류가 이걸 안다는 건 얼마나 이게 신비하고 기적이냐 이런 걸 좀 더 느꼈으면 했어요.